서울시는 지난해 삼청지구 성곽을 복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성북지구 1430m의 성곽을 복원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사업은 민족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전제 아래 조상들이 남긴 문화재를 보존함과 아울러 성곽을 쌓아 서울을 지켰던 조상들의 안보의식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. 그런데 서울시는 이 지역의 성곽 복원과 함께 주변 도로를 개설하고 녹지대까지 만들어서 오는 9월 말에 준공을 볼 예정입니다.